얼마 되지 않는 텃밭이지만 그냥 방치했다가 가을 감자를 식재하려고 풀을 뽑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고구마 밭 옆에 우거진 이 풀을 제거하는데 지금 거의 한 20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거의 한 1시간 정도 이상 걸리고 풀을 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풀을 뽑아주든 아니면 제초제를 뿌려서 관리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저희가 뭐 농사라 하면 풀과의 전쟁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이제 곧 처세가 지나면 풀들이 우거진 것이 거의 힘을 못 쓸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뭐 배추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가을 감자를 심는다든가 가을 파종을 위해서는 반드시 메워주어야 하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비닐 물칭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풀 관리를 주기적으로 뽑고 관리를 해야지 되지 저같이 이렇게 방치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. 그래서 풀 관리를 아주 신경을 써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무성한 풀을 다 뽑고 있습니다. 이렇게 무성한 한 20평 내외 정도 되는 텃밭을 풀을 전부 다를 맺습니다. 과연 이 맨 풀이 어디로 갈까요?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. 자, 구독자 여러분, 조금 전에 이 많던 풀 뽑아놓은 것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? 힌트가 있습니다. 옆 고구마 밭입니다. 지금 우리가 고구마 순 억제를 위하여 순 억제를 함으로써 뿌리 발달을 위해서 인상가리, 황산가리 여러 가지를 시비하는 방법, 비닐 멀칭을 해서 땅에 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뽑은 풀을 가지고 이렇게 홀에다가 뿌리가 고구마 순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그 사이사이를 메꾸어 주었습니다.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들은 하나하나를 정성들여서 가꾸고 있습니다. 이렇게 가꾼 것이 꼭 그것이 그려줘야지만이 이 작물들도 보답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. 지금도 한낮 땡볕입니다. 너무나 덥습니다. 그러나 이 농사는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끔하게 이제는 완전히 정리를 했고 여기다가 가을 감자와 쪽파를 심을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를 고민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재배를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